진도의 소리, 혼을 부르는 노래. 바람 한 줄기, 물리랑 일으키면 파도는 물굽이 곁을 크게 켜며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바람은 파도를 부르고 파도는 물고기를 불러댄다. 바닷가 사람들, 몰려드는 멸치떼 찾아 바지 낀 높이 걷고 바다로 뛰어든다. 바람은 멸치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굳게 질러박은 말뚝 사이로 쳐놓은 대발에 붙은 긴 미역살도 무럭무럭 살찌운다. 대발에 붙은 김, 미역 보러 들어서는 사람들 사이로 세찬 물살이 휘감아 온다. 바람은 작물을 키우고 고깃대, 미역, 김살 살찌우게 하기도 하지만 자칫 거칠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진도, 전라남도 다도 해상의 한 섬. 바람 많고 고기 많고 해초 풍성한 섬 진도. 여기 두 부부와 아들 둘이 바닷일하다 거친 물살에 흔적도 없이 잠겨버렸다.
여섯 박자 긴 소리로 굼실굼실 풀려나오는 저 한의 소리는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시롤 뭉치처럼 계속되는데 12살배기 어린 딸 하나 덩그러니 남겨두고 간 부모와 두 오라버니는 어느 물속을 헤매이고 있을까? 해변가에 저 두경아 엄마 찾는 저 두경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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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대답이 없고 어디 말하는 눈비만 내리네 나비야 청산 가자 봄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일모가 저물어지면 꽃잎에서 차고 가자 죽은 망제의 혼이나마 건져 올려서 못다 산 삶과 살아생전의 고통을 어루 달래주려고 남아있는 친척들은 씻김굿 한마당 질펀하게 차려놓는다. 어서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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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어서온나. 뭐 달라느냐. 지리 먹게 못하냐. 어째서 못하냐. 무엇이 맥해서 못하냐. 얼른 온나. 와서. 넉대가 바람에 떤다. 단골내 김대래는 넋을 부를 손때를 잡아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 넋을 건져야 씻김굿은 비로소 진행될 수 있는 것. 대를 잡아주면 넋이 실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고통이 전이되어 한동안 병아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때마침 맘씨 좋은 이웃마을 할머니가 나서준다. 너 누구 자서 앞지고 졸려라서 얼른 내려오지 뭐 달라고 그러냐. 누가 몇 성가스키 이렇게 간장을 녹이냐. 어서 와서 기노 벗고 모르는 입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다 시켜서 인도에서 할 것인께 극락하고 세천 가라고 다 질닦아서 다 해준단다랑께 어서 온나. 어머니 가슴이 다 죽겠네. 부르는 혼,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는 혼, 길이 막혀 못 오시나. 질펀 발에 길이 빠져 못 오시나.
이윽고 숨져 뻘밭에 가라앉았던 망제의 혼들은 단골 내의 초혼의 부름에 불불이 살아올라 대나무 가지 위로 올라앉는다. 일어선 혼, 다시 깨어난 혼은 그들이 살았던 집에 옮겨 앉혀진다. 그들이 살아왔던 집의 주인 성주님. 성주는 집이며 삶이며 그들의 터전 자체였다. 이제 그들은 이별을 고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린 딸의 미래를 지켜주도록 성주님께 빌면서. 잘 살다 죽었으면 호상이라 하여 온갖 악기 다 갖추고 호사롭게 구슬해 주련만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들 네 식구에게는 이런 사면육각 다 갖춘 음악이 부럽기만 하다. 동두구로를 삼고 사투로 집을 지어 숙연적기에 올라누어 하드원 역적 반기 분지 최대한 건구지 덕시로 오거나 아따 그만한 신하다 숨길이 길이라면 갔다 왔다 하오 하리온만은 어성길이 길이도냐 저승무지 무지라면 뚫고 닫고 하려온만은 저승뿐이
이 한풀이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이며 비극적인가를 시로 잘 들려주고 있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한이 올눌이 맺혀 고로 응어리진다. 그래서 맺힌 한, 맺힌 고는 풀어주어야 한다. 일곱 마디로 묶였던 고가 풀리면 넋을 달래는 넋풀이를 한다. 넋지는 모셨으니 백지의 종이로 등신대야 시대야 넋지오 고상하시 그네들의 호는 넋풀이 가락에 바람 앞에 풀잎처럼 떤다. 돌아보면 기쁘고 슬프고 괴롭던 때도 있었던 삶. 내외가 나란히 목화밭에 앉아 소리도 하고 눈도 맞추며. 댕기들 싸줬네 요 날이 목화로 논다. 요 놈의 집구석 텔랑가 말랑가 한박두박이 요동으라고 남학신이 굴레숨 듣고 반침 밑에 갱아지랄 놈이 투전에 골펜만 하노라 에헤용에요 허라 퉁겨라 활일이야 댕기댕을 싸줬네 요 날이 목화로 논다 그러나 즐겁던 때보다 힘들었던 날은 얼마나 많았던가 배틀 소리에 얹힌 삶의 괴로움 대추나무 북에다가 얼렁저렁저니랑 깨우며 우리여나 그 배자서 뭐랄랑가 시부모와 지아비 삼남매 옷에 입히려 배틀 짜며 부르던 소리 낮이면 밭일 갯일 밤이면 입성 때문에 물레질, 배틀질이건만 젊은 날의 시집살이는 끝이 없고 그래서 서러운 시집살이 노래도 불렀었다. 못살 건네 못살 건네 살겠네 가나니야 인생은 길이요 삶의 여정은 고개이다 40 나이의 고개를 겨우 넘어선 그들의 삶에 청천벽력과도 같이 찾아온 죽음 죽음의 고개 아리랑의 고개 3년 먹은 꼴단제 모래 돌면 돌았지 네 마음 내 마음 돌 수가 있느냐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허영 세월 잘
죽으마 누가 슬피 울래냐 뒷동사 내미야 누나 슬피 울으르 여인의 슬픈 한 생애를 얹어 부르는 진도 아리랑의 가라. 맨날 일만 하다 죽으면 누군가 나서서 슬피 울어줄 것인가. 뒷동산 매미나 대신 슬피 울어줄까. 이제 개펄밭에 빠졌던 넋들은 맑은 물, 쑥물, 향물에 씻기워 저 먼 나라 천궁을 향해 간다. 일명 하적이야로 알려진 길닭눈 노래 질닭금. 그런데 넋만 가면 남아있는 어린 딸을 어찌한단 말인가. 진도에 씻긴 곳은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한편 산 사람에게도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래기 놀이다. 아, 다 닮아도 눈만 안 닮으면 돼야. 그러지. 에? 에, 그렇게 자장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 둥둥 강아지 저태와 둥둥 강아지 죽음의 의례가 펼쳐지고 있는 식힌군 마당에 다시래기라는 다소 희극적인 놀이를 가미시킨 진도 사람들. 하나의 생명이 지는 그곳에 또 하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놀이를 만든 그들은 다시래기를 다시 낳기, 다시 내기라는 새 생명의 부활과 탄생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다. 날이 새면 망자의 넋은 상여에 실려 정든 집을 떠나고 동구박 양지바른 땅에 묻힐 것이다. 이 다시래기 만가는 다시래기꾼들이 연극과 체담 사이에 오래 묵혔던 상여를 꺼내 손질하고 부르지 않던 만가를 연습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인 셈. 네 사람의 넋은 그들이 닦고 손질한 상여에 곱게 올라앉고 꽃무더기에 둘러싸인 채 집을 나선다. 진도의 소리, 혼을 부르는 노래, 마라니 김도현,
만드니 김영환. 조그마한 우리 몸은 산에서 논다.